지난 4월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청동초 스쿨존 일대에 화물차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영도구는 지난 27일부터 청동초 스쿨존 일대 1.73km 구간에 등교 시간인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2.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의 통행 제한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경찰서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청동초를 포함해 동삼초와 남항초 등 관내 6개 학교의 화물차 통행 제한을 승인했으며 청동초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학교도 다음 달 중으로 통행 제한을 실시할 예정입니다.